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폐기됐던 것으로 알려졌었던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실 녹음 파일이 정작 멀쩡하게 군에 남아있었던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보도가 있었는데도 군은 왜 그 사실에 대해서 그간 휘휘했던 걸까요? 의혹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먼저 함께 하실까요?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삭제됐다던 민원 녹취 국방부 서버에서 버젓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건데 뒤늦게 확보한 동부지검의 수사 방식도 논란이지만 국방부가 이게 논란이 되는 동안 가만히 쉬쉬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습니다. 검찰이 국방부 민원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1000개 파일 중에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의도 포함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군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 알면서 쉬쉬 모르쇠로 읽어냈다. 정경두 장관은 이에 대해서 아닌데 우리가 자료 없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두 국방장관처럼 군이 공식적으로 자료 폐기됐다라고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야당의 의혹 제기처럼 군이 이걸 보면서도 쉬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정경두 장관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는 잘못됐다라고 답변했다가 아 문제없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이틀째인데 추 장관 아들 의혹 공방도 이틀째입니다. 특히 어제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오락가락했던 답변이 오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둘 중 하나만 일관되게 말을 해야 하는데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의 주장인데 검증 사이트에 논린이 33%가 표절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서욱 장관 후보자 본인은 인용의 실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같은 기준이 미비돼 있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이 연루돼 있는 이스타항공 이슈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돼서 이 직원들의 삶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월급이 안 나오니까 편의점에서 알바 뛰고 있다. 육아휴직 수당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스타항공의 설립자로 알려진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이 사실상 위장 이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위장 이혼 의혹, 최근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까지는 갈 길이 아직 한참 먼데 곧 추석에 동절기에 걱정이다라는 거예요. 장기적 전략을 짜야 한다. 장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